안녕하세요. 저희는 포레스텔라입니다. 수피얼 인터뷰 배도운 편. 아, 굉장히 취조받는 느낌 들 것 같아요. 첫 번째 질문 갑니다. 4년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 팀에 쌓인 특별한 세 가지를 말해본다면? 아, 어떤 음악적인 뭐 노하우? 노하우. 아, 이렇게 하면 우리 팀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. 혹은 뭐 단점을 잘 감출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고.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, 네. 3년 동안, 아, 4년 넘는 시간 동안 쌓인 특별한 것은 제 생각엔 춤?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춤을 네 명이서 다 같이 댄서분들과 함께 췄었잖아요. 그렇죠.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파격적인 도전이었어요. 정말 인생 최대 도전 중에 하나였죠. 네. 아,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들을 맞습니다.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도전해보고 그 전보다 확실히 좀 나아졌구나라는 부분이 아닐까. 그러면 맏형의 눈으로 봤을 때. 네. 4년 사이에 우리 애들이 네. 이런 게 컸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? 일단 머리가 컸죠. 뭐 네. 전에는 형들의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하고 저는 말 되게 잘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그러니까 예스맨이 되는 것보단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을 그래도 드러내고 그러면서 아, 그, 내가 생각이 맞았구나 혹은 좀 틀렸구나 이거보다 저게 좋구나 나쁘구나 라는 것을 자꾸 이제 판단하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가끔 이제 보면 아, 좀 형 같다. 아. 동생들이 나름 되게 형 같다 싶은 멤버가 가끔 있나요? 그쪽이요. 네. 아, 저요? 아, 네. 아, 제가 형 같나요? 아, 그럴 때가 그럴 수 있죠. 이렇게 전 또 어디 가는 네. 저를 막내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시잖아요. 그쵸, 뭐. 형. 네. 뭐 약간 야자탱이 된 것 같지. 근데,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아, 멤버들이 다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민규가 형 같을 때도 있고, 형우가 형 같을 때도 있고, 우림 씨가 형 같을 때도 있고. 그렇죠, 형. 아, 웃겨. 네. 좋습니다. 포레스텔라의 맏형이어서, 네. 이럴 때 진짜 행복하다. 이런 순간이 있는지. 딱히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맏형이어서 네. 행복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 차지하는 아. 것은 책임감. 맞아요. 책임감과 이제 보듬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. 그러면 두은이가 생각하는 큰 형의 특권은 또 있을까요? 큰 형의 특권은 네. 체력적으로 좀 많이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. 아. 조금 더 네. 늦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제 뭐 아, 형 집도 좀 멀고 형 조금 더 주무시고 오세요 하고 한 30분 정도 더 일부러 저를 늦게 오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순간들이 작지만 굉장히 저에게 큰 배려가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형에게 더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. 형 이렇게 푸치고 왔으니까 저희를 더 형 이끌어줘야 돼요.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. 아, 그런 뜻이었군요. 앞으로 그냥 30분 일찍 올 거예요. 네. 네.